아니에요. 기억나요? 네, 그럼요. 오랜만이네, 정말. 리그 경기를 다 하지 못하고 우승을 했는데 올해는 그래도 경기를 다 하면서 저희가 자력으로 우승할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 또 작년에 이어서 또 2연패 연속으로 하게 돼서 네, 기분이 좋습니다. 또 우승 지난번 정규리그 우승했을 때 그 우승 세리머니 할 때 태극기가 새겨진 이 전광희 부부대 신가들을 들어보고 많이 보도가 됐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.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했던 건가요? 사실 뭐 의도한 건 아닌데요. 제가 교체를 하고 이제 아델을 뺀 상태에서 주머니에 넣을 데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 이번에 사진 찍을 때 한번 태극기랑 같이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또 대한민국을 또 우리 영국 팬분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뭐 손흥민 선수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저 또한 이제 저를 이제 다 대한민국 선수라고 아시니까 네 그냥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제가 잘하면 대한민국도 네 알릴 수 있지 않을까. 지금 영국에 온 지 한 8년차 7-8년 정도 됐는데 항상 되게 한국이 되게 그립고 또 내 나라가 너무 자랑스럽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영국에서도 그런 게 좀 난 대한민국의 딸이다라는 걸 좀 네,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지 몰랐는데 제가 일본에서부터 지금까지 10년 조금 넘게 이제 프로 생활을 했는데 합쳐보니까 거의 한 20개 조금 안 되더라고요, 트로피가요. 정확히 몇 번이죠? 18개인가? 19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네네. 그래서 항상 제가 좋은 팀에 가서 이렇게 또 매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는 팀에 간다는 것도 되게 있었다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뿌듯하고 네 일단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매년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뿌듯함을 느껴요. 네 제가 이제 첼시 예 와서 지금까지 첼시랑 함께 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많은 것들이 발전했는데요. 모르겠어요. 지금은 너무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저도 같이 성장한 느낌이에요. 이 첼시 구단이 같이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저 또한 같이 성장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완벽하다고 봐요. 그냥 뭐 모든 면에서 정말 좋은 구단이고 네 최고의 구단이라고 생각해요. 이번에 남녀 동반 결승 진출했잖아요. 거의 뭐 이게 예전에 있었던 일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굉장히 구단에서도 기대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.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남녀가 이렇게 같은 시즌에 챔스 결승에 올라간 건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그래서 저희 구단에서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있고 또 많은 지지를 해주시고 있어가지고 또 구단에서도 남녀가 다 같이 우승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고 결승 같이 올라갔을 때 축제 분위기였죠. 저희는 제가 7년 동안 첼시에서 있으면서 결승은 처음 올라갔는데 저희가 이만큼 그냥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을 하고 싸워왔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라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스웨덴에 가서 빅이어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모든 선수들이 집중 잘해가지고 16일 날 꼭 빅이어와 함께 사진을 찍고 싶습니다. 많은 분들이 그 새벽 시간이지만 좀 꿈속에서라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네 저희 최선을 다해서 바르셀로나도 굉장히 좋은 팀이거든요. 여자 팀이 굉장히 강하고 남자 팀이랑 스타일이 비슷해가지고 전혀 다른 스타일이기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. 오는 17일 새벽 4시에 제가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챔스 결승이 있는데요. 챔스 결승 보시는 방법은 뭐 유튜브랑 또 첼시 이렇게 까시면은 네 경기를 보실 수 있어요. 혹시라도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고
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파이팅! 한 번도 만난 적 없고요. 한 번도요? 한 번도 없고. 아, 언니니까 먼저 만나고 아니 오빠 아니 그 누나니까 먼저 만나자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워낙 바쁜 친구라서. 네. 집중하게 해줘야죠.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방해하면 안 되니까. 아, 수령사서 한번 만나자고 한번 얘기 좀 해요. 저랑요? 만나줄까요? 네. 아유, 남녀 한국 대표 에이스들인데. 아, 그래도 네 잘하고 있어서 저도 여기서 굉장히 뿌듯하고 대한의 아들 항상 응원하고 있죠.